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근래 이제 국제 관련 뉴스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만 침공 관련 그런 기사입니다. 그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전체주의자들 자유로운 그런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자들을 보면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밀어볼 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또 푸틴을 옹호하시는 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그래도 독립국가를 그렇게 침략하는 거가 그래서 뭐 완전히 지금 전쟁이 1년 넘게 해서 그냥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 만신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전체주의자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명분만 있으면 침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분이라는 것도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명분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포린 폴리스라는 그런 미국의 잡지에서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타이완의 그런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아주 최근에 실시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3월 달인가 이럴 겁니다. 이게 언젠지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중국이 그 타이완 반도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다고 보시는 분들은 6%,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 72%, 잘 모르겠다가 21.49%죠. 연령대별로 보면은 젊은 분들은 압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러나 나이가 좀 드신 분일수록 꽤 많죠. 40에 49가 6.5%, 50에도 59세가 6.5%.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자주 등장하는 퓨 여러분들 여론조사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군사적인 그런 충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 좀 2023년도 5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이 결과가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럼 이제 그렇게 군사적인 그런 충돌이 있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인데 여러분 가장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충돌 47%가 그냥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했을 때 44%가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중국이 침략했을 때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면은 50%가 여러분들 그냥 이게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다음 타이완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분쟁이 터졌을 때 45%,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했을 때가 49%, 타이완이 독립선언을 했을 때가 40%. 그런데 지지해야 된다는 것도 높지만 거의 비슷한 비중이 미국인들이 그냥 깊숙이 관여되기 싫다는 그런 견해를 피력을 한 거죠. 자국의 군사력도 동원돼야 되지만 자국의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중국 사람들, 본토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서베이를 대학에서 이런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하고 그다음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서베이를 했는데 이것도 최근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아주 최근이네요.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타이완 침공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특히 여기는 애국주의 열풍들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풀스케일 워니까 전면 공격이죠.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만에 대한 전면 이름 공격이 감행됐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다수라는 거죠. 몇 퍼센트인가 하니까
55%가 중국 공산당의 군사작전을 찬동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33%인 거죠. 그리고 뭐 설령 이것이 거꾸로 돼 있더라도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여론을 얼마든지 관영신문이나 관영방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객관성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조사한 거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만 침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봤습니다. 전의를 불태우는 대만 정부, 청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문화일보 5월 16일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낮다, 높다, 잘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거의 67%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31%가 가능성이 낮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밑에 의견을 남기신 분들을 쭉 보니까 한 분 이야기가 기담한데 레지나1144님은 대만을 보기보다는 시진핑의 야수 같은 마음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걸 아닐까요? 홍콩, 대만, 코리아를 차례로 중국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그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 분류로 하면은 전체주의자들인 거죠. 장기 집권이 가능한 전체주의자입니다. 전체주의는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달리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전체주의 국가는 권력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음 권력자가 오더라도 전임 권력자의 그 의지를 같은 것을 승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국제사회 어느 누구가 멀쩡한 국가를 이런데 푸틴의 러시아가 침략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침략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대만이란 나라를 어떻게 침략하겠는가 그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필요하게 되면 명분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침략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참 많은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한 대만 침공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판단이 제가 볼 때는 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게 강 건너 불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이 이제 그런 전쟁에 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뭐 그런 대비책은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 잘 갖고 있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뭐 국내적으로 얼마나 내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라도 그냥 정파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제대로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 달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4권이 나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제 5권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